네, 깁슨 기타가 비싼 게 있고 좀 싸구려가 있는데 여기 꼭지 없는 건 다 비싼 겁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꼭지 없는 커스텀샵 기타들, 비싼 기타들이 딱 이거 보면은 아 이거 비싸갖고 따로 빼놓은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아주 후져서 이미 떨어져 나간 수도 있고요. 그랬던 거거나 보시면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TBLO 모델 했잖아요. VOS 모델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깁슨 커스텀샵 시리즈 다섯 개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반전세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의식기 시리즈. 그 전세금 막 오르고 그래갖고 막 의식주에 좀 부담 가시는 분은 저희 양주로 오십시오. 쌉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반전세 시리즈가 아니고 그냥 전세 시리즈라고 전세 해도 무방한. 네. 네, 저희 오늘 하는 기타가 할인가 기준으로 가격 다 합쳤을 때 3천만 원 정도고요. 네, 그렇죠. 할인 전 가격으로 치면 4천만 원 정도에 오늘 다섯 대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SG 200만 원 시대도 지나고 SG 1000만 원 시대가 왔어요. SG 1000만 원 시대요? 예, 그 SG 1000만 원 좀 할 거예요 아마. 넘기다 보시면. 아, 이게 1000만 원짜리 SG였구나. 예? 아, 진짜 충격적. 야, 이거 뭐야 이게? 1018만 원. 와, 이게 정말 천인 공노할 가격이에요. 깜짝 놀랐다. 1018이라니. 정말 하늘이 욕을 하는 가격이군요. 예. 네. 엄청나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846만 원. 오늘 우리 이 그 반전세 시리즈의 두 번째로 비싼 기타인데요. 할인을 적용해 봤자 676만 8천 원. 6768. 그렇습니다. 자, 이 이름은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퀼트 모델인데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우리 퀼티드 메이플이랑 그 피게드 메이플이랑 보면은 피게드 메이플이 양쪽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갈라져 있는 느낌이고 그 퀼티드 메이플이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점 찍힌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보면은 그러면서 갈라진 느낌까지 있어서 이건 퀼티드 피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름은 퀼트고 탑에는 실제로 피게드 메이플이라고 그 스펙표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피게드 퀼티드가 같이 들어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 볼게요. 전장 100cm, 무게 4.37kg로 아주 아주 무겁습니다. 묵직하네. 두께는 50mm고요. 저기 탑에 아치 계산 안 하고 그냥 옆면만 재도 50이에요. 여기만 55cm. 네, 12프레 뒷둘레는 의외로 79로 잡을 만하고요. 네, 그리고 바디는 마호가니, 내기 마호가니, 헤드머신에 그로버, 키드니, 키스톤 헤드머신, 네, 저기 네 골드 금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와서 너트는 코리안, 그리고 지판은 리치라이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커스텀샵에서는 이제 리치라이트를 사용하는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가 수월하고 뭐 습도에 좀 덜 민감한 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 22프렛, 490R, 498 T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랜만이네. 컨트롤은 2 볼륨 2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이고 그 무늬 때문에 그리고 금장 때문에 정말 화려해 보이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P90 두 개 달려 있던 VOS 모델이 아주 뭔가 외관이 너무 심플했던 거에 비해서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도 더 화려하네요. 어우, 더 출력도 세고요. 피구공과 다른 또 이 험버커 매력이 네, 있죠. 네, 깁슨 마샬로 바꾸면 뜨끈하네요 사운드. 비싼 소리, 비싼 소리 나요. 아주 비싼데요? 아우. 정말
괜히 깁슨 커스텀 샵은 아니에요. 진짜 예. 참 멋있습니다 소리가. 견물생심의 진짜 아우 대표 기타 중에 하나죠. 예. 깁슨 커스텀 샵. 팬더의 레드락. 야우. 네, 다 됐고. 예. 마샬. 예. 이거 뭐 야 이거 끝내준다 진짜. 와 이거 마샬. 오. 좋다. 야, 네, 팬더 다시 수고합니다. 다시 팬더. 좋다. 진짜 좋다. 네. 아, 확연합니다. 좀 더 지난 시간에 비해서 더 두툼하고 화려해진 사운드 네. 보실 수가 좀, 있어요. 아, 날카롭기도 하고요. 네. 약간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같은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자, 뭔가 그 커스텀 샵의 이 좋은 사운드를 이제 두 시간 동안 딱 연속으로 들었더니 이 귀가 확 올라온 느낌이 나네요. 예, 나머지 세 시간은 또 어떤 사운드를 들을지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자, 미리 이제 시리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 샵 히스토릭 57 레스폴 골드탑, 골드탑. 네, 네. 다크백 글로스 네. 할인가 527만 2천 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SG 스탠다드. 네. 히스토릭 61 SG 스탠다드 499만 8천 원. 500 아닌 척하는. 500을 아닌 척하는. 500을 더 모서서 이제 500만 원을 주면 2천 원 딱 주는 거예요. 야, 좋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SG 커스텀 리슈 VOS. 네. 이게 814만 4천 원. 할인가가. 네. 비싸다. 이게 바로 천인공 노할 가격 1,018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연속으로 계속 커스텀 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평은 선생님이 구독 누르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네. 했던 그 화 있죠. 네. 거기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화 나가고 구독자가 그래도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더. 네. 더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떼인빛 길물어님. 네, 떼인빛 길물어. 네, 떼인빛 길물어. 네. 몇 년째 구독 중입니다만 댓글은 처음이네요. 아예 유튜브로 일어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도 그런 시스템에 좀 고민이 많아요. 네, 네. 많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따라 양심이 찔려서 댓글 답니다. 병호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를 않네요. 죄송합니다. 버즈비 화이팅. 외국 채널 많이 보지만 역시 한국엔 버즈비만한 게 없죠. 계속 오래오래 해주세요. 한줄평 윽박은 이렇게 지르는 거다.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햄버거 픽업님. 햄버거 픽업은 뭐라고? 햄버거 픽업. 네. 험버거 픽업. 예, 네. 그거겠죠. 네, 패러디겠죠. 믿고 보는 버즈비 TV, 믿고 사는 쉑터. 그리고 모둔치님. 모둔치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겠읍니다. 옛날 분인 것 같은데요. 정신 차리겠읍니다. 점점점. 네. 그리고 네, 생당님. 예전 GTA 캠페인부터 여러 가지 생각나네요. 네, 오랜만에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도끼장미 구독, 유튜브 구독만 하고 좋아요는 안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요 하면 좋아요 한 동영상에 떠버려서 기존의 동영상 좋아요 한 거랑 섞여 갖고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여성 게스트 나오면 그걸 말라고요. 네. 그리고 땅꾸 아빠님, 요즘 리뷰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병에 걸려있는데 이것도 예쁘네요. 예쁜 텔레를 사기 위해 잠복 중입니다. 텔레로 오토바이를 사자. 이 땅꾸 아빠님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윈스터 저질님, 일랑님, 뭐 또 다른 이제 자주 남겨주시는 분들 말고 처음 보는 이런 분들 닉네임을 만나게 되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예. 가끔씩 이렇게 뭐 남겨달라 얘기를 하면요. 네,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떼인빛 길물어님, 그리고 땅꾸 아빠님, 그리고 모둔치님, 네, 처음 보는 세 분의 닉네임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그 일본 영화 소년 메리켄 사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밴드를 시작하실 때 기타리스트라면 깁슨을 사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야, 이거 뭐 정말 네, 뭘까 설득력이 없는 말도 아닌데, 아니, 예. 네, 뭐 그렇죠, 악습 같은 거죠. 예, 밴드 시작할 때 깁슨 커스텀을 이렇게 딱 박스를 드는 게 예의입니다. 야, 이게 그러네요. 밴드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깁슨 커스텀을 추천하는, 네, 네. 정말 근본 없는 방송. 소년 메리켄 사쿠 꼭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피겨드 메이플이라고 스펙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화려한 외관, 그리고 필키드 되어 있는 그런 뭐 이런 것과 섞여 있는 디자인적인 특성, 그리고 또 화려한 사운드까지 네. 저는 피겨의 제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피겨의 제왕. 네, 피겨의 제왕. 자, 몇 대? 몇 대? 8.0, 8.5. 그렇습니다. 676만 8천원이라는 이 높은 가격대에서 이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네. 아, 이건 뭐 왕중왕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니, 없습니다. 이 다음 시간께 이제 진짜 꼼 아 요건 아니고 그 다음 시간이 꼼수인 게 499만 8천원 아~ 왕중왕 기준 500만원 안짝을 어떻게든 이렇게 뒤집고 들어가려고 그렇죠? 우리도 왕중왕 기준으로 500만 8,000원을 올릴까요? 아니, 사장님이 네? 요새 가격 측정하시는 거 보면 490만원 정도로 해야 돼요.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자꾸 되겠죠. 사장님이 495만원, 네, 498만원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우겨넣더라고. 네, 500만원 450으로 내릴까? 네, 내려야 살짝 될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 퀼트 커스텀 퀼트 오늘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의식기 시리즈, 네, 반전세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